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꽃놀이 무대에 오르자 트럼프 모자와 트럼프 티셔츠를 입고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액션 컨퍼런스에서 일부 보수파 참석자들은 비벡 라마스와미를 위한 마음의 공간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CNN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라마스와미가 TV에서 만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37세 매우 부유한 제약기업가는 공질이에 오른 적이 없지만 빠르고 단호하며 케이블 뉴스와 보수적인 유튜브 채널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업들과 투자 은행들을 감염시켰다고 말하는 깨달음을 비난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테레사의 은폐된 휴대 핸드백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포장된 트럼프 걸 샷부스 옆에 서 있는 카렌 콜비는 최근 TV에서 라마스와미를 봤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었지만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해. 저는 그를 매우 좋아합니다. 라고 플로리다 브로드 카운티 출신의 공화당원인 콜비는 말했다. 저는 그의 가치관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의 말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의 터무니없는 태도가 마음에 든다. 만약 그가 대통령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부통령으로 보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 듣고 있다면 비렉을 선택하세요.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라마스와미는 여전히 단일 수치에 있고 트럼프에 훨씬 뒤지지만 노련한 정치인들과 경쟁하고 있다. CNN은 2020년 선거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트럼프를 패신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 좋은 말을 한 터닝포인트. 참석자를 만나지 못했다. 친 트럼프 성향의 군중들은 전 뉴저지 주지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크리스 크리스티는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앤드루 콜벳 터닝포인트 대변인은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해 이 회의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트럼프에 대한 도전 속에 이제는 이 군중이 호감을 잃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데이상티스의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에 대한 그들의 식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그들은 WAK인크 미국 기업의 사회 정의 사기내고 그의 주장은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유로운 사회적 가치와 기후 변화에 대한 진술을 하고 그것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휘튼 대학의 학생인 돌람 대현은 라마스와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들이 더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한다며 아마도 정부가 소비자와 직원들보다 진보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애플과 구글은 개인 회사였지만 너무 커서 피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버드라이트보다 다른 맥주를 살 수 있었지만 깨어있지 않은 검색 엔진을 위한 좋은 옵션 없었다. 배아는 동성애자들이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투옥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프라이드의 달은 언제 사라집니까? 그는 물었다. 프라이드의 달은 언제 두 달이 됩니까? 언제가 프라이드 해인가요? CNN은 예를 들어 타겟에서 무지개 상품이 더 많은 프라이드 해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제품 가격을 낮추는데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라마스와미의 주장을 따라하며 말했습니다. 샘 매튜는 CNN이 발견한 가장 열렬한 라마스와미 지지자로 캠페인의 슬로건인 진실이 새겨진 상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저는 비백이 진실을 따름으로써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매튜가 말했어요. 그가 말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진실은 저에게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했어요.
나마스와미는 신은 진자입니다. 성별은 두 개뿐입니다.로 시작하는 10가지 진실에 대한 캠페인을 합니다. CNN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왜 성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반이 없다면 남성과 여성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젊은 세대를 제3의 성별, 제4의 성별 또는 제5의 성별과 혼동한다면 인류에 대한 전체 개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튜가 말했어요. 나마스와미와 같은 인도계 미국인 매튜는 8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시간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의 이웃에 있는 다른 인디언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매튜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엘리트들의 인종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적 가치가 뉴스 미디어 표현 노조 및 대학의 지속적인 폭격을 통해 밀려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 흑인 아이들에게 백인들은 단순한 말로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가 말했어요. 콘퍼런스의 대선 예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8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두 번째 선택을 물었을 때 나마스와미는 51%를 얻었습니다. 트럼프가 회의 무대에 오르려고 할 때 CNN은 터닝포인트 대변인 콜벳으로부터 네트워크 TV에서 틈새 팟캐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디어에 대한 개방성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높인 나마스와미의 인터뷰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직전 RAMASWAMI는 조던 피터슨으로부터 또 다른 팟캐스트 채팅을 위해 와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피터슨은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로 그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반대와 젊은이들에게 똑바로 서서 방을 청소하라고 충고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많은 다른 장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마스와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중심점으로 가서 국가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문화적 암의 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거울을 오래도록 열심히 보고 개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별, 우리의 정치적 소속도 아닙니다. 나마스와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개인으로서 누구인가? 저는 집단 정체성의 구조판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작업.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는 말씀했어요. 저는 제가 인종차별의 마지막 불씨로 보는 것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실수로 등위를 던져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마스와미가 말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모든 후보자의 얼굴을 3피트 판지로 오라는 벽을 세웠고 폐의 참석자들을 초대해 각각의 생각을 스티커 메모지에 썼습니다. 나마스와미의 얼굴에서 대부분의 견해는 미래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비백은 내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통령.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메시지에는 대긴 민족주의적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곡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윗의 별이 그어진 것입니다. 한편 백인 어린이 보호에 관한 슬로건의 코드와 HERHITLER의 코드를 결합한 1488 나마스와미는 1488년 밈의 노트를 봄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삼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CNN이 터닝포인트 대변인인 콜패스에게 메모를 지적했을 때 그는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